같이 배우고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음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발음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절은 하나, 둘, 셋, 세개 음절 있어요. 첫 번째 음절 V로 시작했습니다. 토끼발이죠. 아랫입술 안쪽을 살짝 올리시면 윗니 끝이 닿아요. 그러면 진동과 함께 공기 내보냅니다. 네, 그리고 이 소문자 거꾸로 해요. 이 발음은요, 입술만 살짝 대셔서 어라고 짧게 약하게 합니다. 그럼 으 소리가 들어간 어 발음이에요. 첫 번째 음절은 힘 빼시고요. 이렇게 발음합니다. 두 번째 음절은 N이에요. 혀 위치, 윗니 안쪽, 잇몸이 만나는 치경 위치입니다. 치경 위치에 붙여서 떼면서 N 해요. 그리고 I 대문자 발음기호 모음 소리인데요. 턱을 아래로 떨굽니다. 작은 애 모양으로 벌어지면서 소리는 E라고 내요. 에, 에. 그러면 애 소리가 들어간 E 발음 소리예요. 그리고 L이 왔습니다. L 혀 끝이요. 윗니 안쪽도 닿고 치경 위치에도 같이 닿아서 붙이면서 어 합니다. 두 번째 음절은 nail, nail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음절은 여기 앞에 이소문자 거꾸로 또 나왔죠. 힘 빼시고 합니다. 세개 음절 연결할 건데요. 강세의 위치 중요합니다. 여기 표시 두 번째 음절에 있어요. nail, nail 가장 강하게 높게 길게 발음합니다. 여기 힘 빼시고 마지막도 힘 빼는 거예요. 그러면 vanilla 이렇게 돼요. 마지막에 오는 이 하는 소리는요, 아 소리처럼 들리는데요. 그 이유는요, 하면서 힘 빼고 턱이 아래로 뚝 떨어지면서요, 입이 조금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로 끝 소리는 끝나요. vanilla 힘뚝 빼시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vanilla 한번 해볼게요. vanilla. Vanilla. 그리고요, 두 번째 발음은요, 여기 보시면 가운데 E라는 소리 대신에 E 소문자 에 소리가 들어있어요. 턱을 아래로 떨구면서 살짝만 벌려서 에라고 소리네요. 그러면 두 번째 음절은 nail, nail가 되는 거예요. Vanilla, vanilla가 되죠. 천천히 두번 해볼게요. Vanilla, vanilla. 네, 이렇게요. 두 가지입니다. Vanilla. 네, 이 소리가 더 들어가는 발음과 에 소리가 들어가는 발음이에요. 한 번씩 해볼게요. Vanilla. Vanilla. 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한글로 발음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발음 Vanilla 했죠? 그리고 에 소리 넣어서 Vanilla라고 발음합니다. 한글 표기는요, 내는 소리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러라고 해놨습니다. 참고하셔서 vanilla, yellow 이렇게 된다는 거 설명드렸으니까 그렇게 발음하시면 돼요. 그러면 문장 속에서도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vanilla 발음과 vanilla 발음 두 가지 해볼게요. 나 바닐라 라떼 만들 수 있어? 라는 문장입니다. 라떼라고 하는 건요, latte라고 발음해 주시면 돼요. I can make a vanilla latte. 예, 발음 두번 해보겠습니다. I can make a vanilla latte. I can make a vanilla latte. 네, 다음은요, vanilla라고 할게요. I can make a vanilla latte. I can make a vanilla latte. 다음은요, 바닐라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맛이야 라는 문장입니다. Vanilla is my favorite ice cream flavor. 두번 천천히 해볼게요. Vanilla is my favorite ice cream flavor. Vanilla is my favorite ice cream flavor. 네, 다음은요, vanilla로 해볼게요. Vanilla is my favorite ice cream flavor. Vanilla is my favorite ice cream flavor. 마지막으로요, 네 명의 원어민 발음 두 번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Vanil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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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잘 들어보셨죠? 더 많은 원어민 발음 듣기 영상은요, 댓글에 링크를 남겨드렸으니까요, 참고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Practice makes perfect입니다. 연습하시고요, 댓글 감사드립니다. 올리브만큼 영어 실력까지 함께 파이팅 하세요. Thank you for watching. Have a great day.